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화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4과 96쪽 10번째 줄부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분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문 보겠습니다. This is the graph developed by Florence Nightingale. 이것은 Florence Nightingale에 의해서 개발된 그래프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과거분사 developed가 앞에 나온 명사 그래프를 꾸며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분사는 수동 뭐뭐하게 된, 완료 뭐뭐해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과거분사는 명사 앞에 위치해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요. 또는 구를 이루어서 길어질 경우 명사 뒤에 와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분사가 쓰인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I called Paul. 나는 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To ask, 물어보기 위하여.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He could help me.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help, 준사역 동사죠.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 쓸 수 있습니다. repair 앞에 to 생략되어 있죠. The broken window 할 때 broken이라는 과거분사는 window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깨진 창문이죠. 내가 깨진 창문을 수리하는 것을 그가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폴에게 전화를 했다. I call Paul to ask if he could help me repair the broken window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자, it was a motivational poster. 자, 그것은 동기부여 포스터이다. 자, which was produced by the British government. 영국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기부여 포스터다. 이런 말이겠죠. 과거분사 produce가 앞에 나온 명사 포스트를 꾸며주고요. 중간에 자, which was not that was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과거분사 예문입니다. People would never want to live in town built so close to a landfill. Landfill이라는 건 쓰레기 매립지죠. 쓰레기 매립지에 그렇게 가깝게 만들어진 마을에 사람들이 사는 것을 사람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 built, 조성된, 만들어진, 과거분사 built가 앞에 나온 명사 town을 꾸며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